배우 강동원이 화보를 통해 컴백했습니다. 오는 6일 발간되는 잡지 화보를 통해 소집 해제 후 첫 복귀작을 공개했는데요. 이번 화보는 영화 형사와 M을 통해 강동원과 인연을 맺은 이명세 감독이 직접 연출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. 섬뜩한 눈빛 연기부터 익살스러운 개구쟁이 미소까지 강동원이 그동안 출연한 10편의 영화 속 모습이 화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. 오는 17일에는 이명세 감독이 제작한 강동원의 스페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.